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 하 15장과 시편 3편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 인생의 가장 큰 두 번의 내부 위기는 시글락 600명의 돌 사건과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입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부터 자기에게 닥쳤던 외부의 모든 위기를 다 돌파하고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결코 쉽지 않았던 두 번의 내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의 시글락성에서 다윗과 함께 해온 측근들 600명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입니다. 둘째는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된 이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압살롬은 성문 재판과 헤브론에서의 서원 제사를 쿠데타의 기반으로 이용합니다. 압살롬은 먼저 쿠데타를 위한 행동 대원들을 확보합니다. 둘째, 성문 법정에 나가서 직접 재판관이 되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민심을 훔칩니다. 셋째, 쿠데타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뛰어난 책사인 아히도벨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치밀한 준비 끝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서원제사를 명분으로 삼아 아버지 다윗 정권에 맞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줄이라도 타고 도망 나왔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는 맨발로 도망 나옵니다. 압살롬 쿠데타로 인한 위기는 다윗이 자초한 것입니다. 첫째, 밧세바와 우리와 사건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둘째, 암논의 다말 사건과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에 대해 다윗이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압살롬이 4년 동안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다윗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다윗이 많은 전쟁으로 국내 정치를 소홀히 한 까닭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도망길에서도 권력의 변동성을 열어놓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대열에 합류하려 뛰어나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겨간다는 것은 그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중요한 상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실 수도 있다는 권력 변동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정치 구단 아히도벨과 상대하도록 동급의 정치 구단 후세를 압살롬 곁으로 거짓 투항시킵니다. 맨발로 울며 도망 나온 다윗이 화들짝 놀라 주저앉습니다. 압살롬 진영에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즉시 기도의 응답으로 아히도벨급의 정치 구단 후세가 다윗 진영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다윗은 후세를 설득해 압살롬 진영으로 거짓 투항시키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후세와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연락망을 구축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여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07일 사무엘 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이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노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